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묵상노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받침 본문은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을 위한 의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정교한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복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결코 자기 자랑을 위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 옷이 얼마나 멋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앞에 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아론이 거룩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아갈 때 정해진 옷을 입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으로 구별된 바른 옷을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대제사장의 옷인 에봇은 어깨에 매는 끈과 허리를 두르는 장식의 띠로 이루어졌습니다. 호마노를 깎아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기고 이것을 어깨 바지에 달았습니다. 여기서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의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신 것처럼 죄인인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른 영의 옷을 입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